자, 그럼 이렇게 보면 원형으로도 가공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응용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DC입니다. 오늘 이제 스윕 기능을 사용한 모델링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페에 한 분께서 인벤트로 오른쪽이 사진처럼 직사각형 홈 360도를 내고 싶어요 하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실제 기계 부품 사진을 보면 360도의 홈이 가공된 걸 볼 수가 있죠. 저런 경우는 스윕 기능을 사용해 모델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스윕 사용 방법 알아보러 가시죠. 자, 제가 우선 사진이랑 비슷하게 모델링을 했습니다. 우선 스윕을 사용하려면 이제 경로가 있어야 합니다. 그 경로를 저희가 한번 지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이쪽 사각 피처에서 평면을 눌러보시면 평면에서 간격 띄우가 있습니다. 클릭해줍니다. 그 다음 위쪽 평면을 찍으신 다음에 아래쪽으로 드래그를 합니다. 그 다음 홈을 가공하고 싶은 위치에 거리값을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15mm를 입력한 다음에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위쪽 평면에서 15mm 아래에 이제 작업 평면이 생겼습니다. 생성한 작업 평면을 선택하신 다음에 스케치 눌러줍니다. 리본 메뉴에 보시면 절단 모서리 투영이라고 했죠. 클릭한 다음에 바로 스케치 마무리를 해줍니다. 자, 그럼 저 작업 평면에 절단 모서리 투영 되면서 이런 식으로 선이 생기죠. 그럼 이제 저 선이 이제 스윕의 경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저 경로에 돌출해 이제 프로파일을 스케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점에서 YZ 평면 선택한 다음에 스케치 눌러줍니다. 모서리 점령체를 변경해주시고 중심 사각형 한 개 스케치해줍니다. 이 거리값은 15mm였죠. 그 다음 컨트롤 마우스 오른쪽 하신 다음에 수직구축 조건으로 이 중심이랑 그 다음에 요선이랑 찍어줍니다. 그 다음 이제 홈의 크기를 여러분들이 정해주시면 되겠죠. 저는 이제 3mm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 투영된 선을 선택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구성선으로 변경해줍니다. 이렇게 이제 프로파일을 다 작성하시면 스케치 마무리해줍니다. 그 다음 리뷰 메뉴에 보시면 스윕 아이콘이 있죠. 클릭해줍니다. 프로파일 선택하신 다음에 프로파일은 저희 방금 사각형이 있죠. 선택해줍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 보시면 경로라고 있죠. 클릭한 다음에 제가 투영한 선 이런 식으로 클릭해줍니다.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저 경로를 따라서 이제 스윕이 되죠. 방향 같은 경우 여러분이 다른 걸로 변경하면 이런 식으로 안 되기 때문에 메뉴 위쪽에 경로 따르기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불린의 방법이 나와있죠. 메뉴가 합집합, 두 번째는 차집합, 세 번째는 교집합입니다. 그런데 이제 홈을 가공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 차집합을 선택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이제 확인을 누르신 다음에 확인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홈 가공이 되었습니다. 작업이 다 끝났 작업형을 선택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가시성을 여러분이 숨겨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홈 모양이 이런 식으로 사각형이 아니고 이제 원형이다. 그럴 땐 여러분들 이제 프로파일을 원형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프로파일을 제가 이런 식으로 원형으로 한번 스케치해볼게요. 그 다음에 스윕으로 이제 프로파일 선택하고 경로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홈이 원형으로도 가공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응용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스윕 사용 방법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스윕 기능은 이제 국가시험에서는 거의 사용할 일이 없지만 이렇게 실무에서 한 번씩 사용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한번 따라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제가 준비한 강좌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강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